김무성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새누리당 대변인실 측은 최근 사위 문제로 민감해 김무성 대표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로 출입 기자들과 협의가 됐다고 말합니다. 실제로 기자들은 김무성 대표를 따라다닐 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. 권오훈 보좌관님한테 그 해촌 선생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. 아니 막지는 마시고요. 아니 절차를 안 지키신데 어떻게 안 나요? 보좌관님한테 보고 안 받으셨어요? 금요일 날 오전에 보냈는데. 잠깐만 요 그럼 요 사진 하나 보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은. 아니 무조건 안 하면 어떡해요? 사진 하나 좀 보시죠 이거. 아 지금 왜 그러세요? 네. 아니 미안하지만 네,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누구랑요? 그랬잖아요. 잠깐만요. 기자님 잠깐만. 절차를 지키세요. 아니 좀 얘기 좀 합시다 좀.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. 잠깐만요. 아니 여쭤 요게 저기 해촌 선생님이 절차를 지키시라니까. 아오 잠깐만요. 막무가내가 아니시는 막무가내로 안 하는 게 더 막무가내죠. 네? 아니 동당의 대표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막무가내죠. 제가 막무가내입니까 이게? 공당의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막무가내죠.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절차를 지키시라고요. 김무성 대표는 자리를 피했습니다.